이니석 의원의 부친이 매입한 부동산의 이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. 살펴보니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이 땅은 2013년 1월에 1차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. 이때 낙찰가가 예상 낙찰가보다 3억 4,300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. 응찰자도 9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. 결국 이 땅은 2013년 3월에 재매각이 진행되는데, 이때 낙찰 가격이 감정가 대비 170%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인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땅이 3년 후인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의 부친에게 매각이 되는데요. 이때 8억 2,200만 원이 매매가였는데, 2013년 낙찰됐을 때에 비해서 4억 1,000만 원이나 오른 것이었습니다.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두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, 이것이 저는 궁금한 것입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이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많은 땅이다,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. 윤희숙 의원의 이 부친이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윤희숙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, 윤희숙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간단한 소명으로도 의혹이 해명됐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간단한 소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철저히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.